앞으로의 세계는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 꿈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는 바늘구멍만큼이나 작죠. 그 작은 바늘구멍을 통과한 자만이 이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는 멀고 그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쉽게 열릴 문이 아닙니다. 프로의 세계를 결코 쉽게 보지 말라. 김성근 감독이 선수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입니다. 쉽게 보는 자가 포기도 빠릅니다. 김성근 감독의 지독한 훈련은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돌려서 그런가. 이것도 진짜 좋은 건데. 아, 시합 한 3일만 나가면 됐네. 일주일 됐어요, 장갑 산 지? 아니, 장갑이 한 지금 최근에는요 장갑 세 켤레 새 거였거든요. 다 진짜 일주일도 안 돼서 다 찢어졌어요. 지금 장갑이 못 버텨. 한 번 잡히면 2-300개의 볼을 단숨에 쳐내야 합니다. 감독님이 티를 올려주시잖아요. 그럼 감독님이랑 티를 치면 그 다칠 동안은 거의 숨이 안 쉬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호흡이 안 돼요. 그만큼 이제 이 어떤 템포도 빠르고 또 치는 양도 많고 진짜 치다 울 뻔했어요. 진짜로 일본에서 한번 제가 잡혔었는데 막 코치님들도 막 놀리시고 막 왜 우냐고 치다가 그 정도 힘들었어요. 예. 김성근의 훈련법은 그저 단순한 반복 훈련이 아닙니다. 극한 상황까지 가봐야만 한계를 깨고 나오는 또 다른 능력이 발견된다는 원리입니다. 그 능력을 발견하는 자만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습니다. 김성근 리더십의 핵심은 그걸 뽑아내는 데 있습니다. 잠재 능력이라는 그런 건데 처음에 넣는 체력이 5가지밖에 없다고. 나머지 5개 포치 못하구나. 하는 도중에 힘들어 하는 속에 낮에 끝나면 10에 가 있다니까. 네? 안 가고 쉬고 있으면 타소에서 똔똔똔 떨어져 나온다고. 사람으로 간 거는 중요한 거는 극한 상황에 감으로서 자기에 대한 소위 말해서 능력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한다고. 아, 이천도 할 수 있구나. 이천 시작으로. 그러면 희망 갖기 시작한다고. 아날키에서 인간이라고 한 거는 천체적이가 누구나가 게으러. 게으르니까 뭐냐. 자기 한계를 설정해버린다고. 아, 나는 안 되구나. 2000도밖에 안 되구나. 그러면 이렇게 흘러버리는 번에도 많다고. 근데 연습하다 보면 이걸로 잡아야지, 이걸로 잡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에리아가 넓어진다니까. 왜? 네? 그게 연습이라. 그와 함께 했던 수많은 스타 선수들. 그들이야말로 김성근 훈련법의 좋은 증거들입니다. 그들은 김성근을 만나 각자의 한계를 깼습니다. 감독님이 야 좀 더 던져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100개 정도면 끝날 줄 알았는데 200개 이상씩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렇게 한 200개씩 던진 것 같아요. 200개 이상씩으로. 그럼 그렇게 던져보니까 그러니까 한 두 달 가까이 하면서 한 만 개 정도 개수로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를 마라. 스스로 한계를 이제 만들면 그 맞는 말이에요. 35홈런 이렇게 정해버리면 그 이상을 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 목표를 계속 수정하고 높게 잡고 가다 보면 그 한계를 자꾸 깨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무한 도전입니다. 한별이의 비상한 재주가 또 발휘됩니다. 입으로 진공 상태를 만들어 순식간에 아이스팩을 만들어냅니다. 잘 빨죠. 뭐 어디 있다 하는 거야? 그냥 팔꿈치요. 많이 던지는 날에는 아이스를 해줘야 돼요. 빨리. 잘 빨리는데. 김성근의 훈련법에 적응하지 못하면 이곳에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자면 적응해야만 합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처음 생겨가 또 여기서 잘 대학교 가야지 다른 사람들도 나중에 올 거 아니에요. 올해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좋은 케이스가 일단 나와야지 내년에도 더 들어오려고 하고.